이번에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 언론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사실 그렇다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물론 보장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에게 보도를 통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를 남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은 것이 우연적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따라서 벌을 주자는 것이 우연적입니까? 제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헌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야당에서 언론 재갈이니 탄압이니 발살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지금 언론을 죽입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저 가짜 뉴스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를 벌하자는 법이 언론을 벌하자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고스란히 가짜 뉴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 뉴스를 없애고 국민들의 진정한 언론 자유를 찾아주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기레기 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쓰레기 언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론의 자유, 당신들에게 언론을 자유를 허용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다름 아니라 그런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단 헌법적이랄 만큼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한계를 넘어섰기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 때문에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이제서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당신들의 존재 기반인 촛불 정신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건 어느 하나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민주 세력과 외세 아부 세력, 민족 배반 세력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민주당이 민주 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들이 물러선다면 더 이상 촛불은 고사하고 이 나라의 민주 역사는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이번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혹자들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별 문제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차후라도 의견을 들어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뉴스 잡는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꼭 부탁합니다. 이번 물러서는 것이 그저 한 법안에 대해서 양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는 평화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경제 번영이라든지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이러한 문화들이 고스란히 무너질 수 있다는 엄청난 현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언론 중재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신들이 선의적으로 해서 양보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출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제발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몇몇 기레기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언론중재법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자 집단들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 생활에 너무나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기레기들 어떻습니까? 제가 불행히도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을 아침마다 펼쳐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에 있어서 그들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나 다시는 가짜 뉴스로 먹고 살지 않겠다는 다짐 없습니다. 이런 말 쓰기 싫지만 거의 악마 집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철저히 호소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법 하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민주의 전통이 당신들의 표 하나하나에 달려있다는 것 깊이 인식하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뒤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 힘내고 끝까지 언론 징벌법이 아니라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을 끝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믿고 바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민주당 힘내십시오.